그렇게 되면 3-4-3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앞서 언급해 주셨던 박태준 선수가 이제 성남에서 임대 오면서 올 시즌 안양 선수로서는 첫 경기에 나서게 되는 박태준 선수가 있습니다. 좀 측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김태준 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고요. 올렉 선수가 월드컵 2차에서 출전한 관계로 이제 자가격리 중이었고 조나탄과 발로텔리 양 팀의 주포들이 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양 팀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홈팀 안양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전남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던져넣습니다. 연기 사이에서 발로텔리 선수가 받았고요. 원터치로 패스 사무엘까지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 옆으로. 자, 오늘 경기에 포문을 여는 사무엘입니다. 이번은 사무엘 선수네요. 예. 과감한 시도가 빛났던 사무엘. 네, 오른쪽에 김용욱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가줬기 때문에 선수가 약간 수비 쪽이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오른쪽 땅볼로 깔아줬습니다. 신동훈이 공을 다루는 과정에서 두 명의 수비가 달라붙었고요. 자, 다시 신동훈까지 모서리 부근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박태준이에요. 박태준 한번 잡고 막았습니다. 자, 박태준 선수 팀 이적 후 첫 번째 슈팅이 상당히 날카롭고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네요. 미세도 해소해 주면서 경기력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자, 정말 이거는 아주 잘 제친 이후에 네. 슈팅까지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박준혁 골키퍼. 아, 전남은 특히 이런 세트피스에서 어떤 강점을 가져올 자 왼발로 들어줬습니다. 해냈습니다. 역시 고공 플레이가 가능한 장순혁 선수였습니다. 그런 패스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 안양의 수비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자 패스가 차단되면서 심동훈이 공을 잡았습니다. 중앙 쪽에서 닐손 주니어의 패스 하지만 끊었습니다. 다시 갑니다. 박태준. 자 좋아요. 좋은 공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중의 크로스 두 명이 겹쳤는데 하지만 막아내고 있는 전남. 하지만 이어지지 않는 안양의 역습. 박희성이 달려들어갑니다. 왼쪽 두 명 사이에서 뒤로 빼줬고요. 발로텔리 내려와 있습니다. 발로텔리 옆으로 수비 지역적으로 지키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은 현재 모두 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패스의 속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나탄이에요. 아크서클 정면에서 일단 왼쪽으로 뽑아줬습니다. 돌파 한번 보죠. 왼쪽에서 김경주. 서서히 박스 안쪽으로 진입. 스텝 오버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길었어요. 네, 골킥입니다. 자, 그래서 김경주 선수의 역할을 잘해줬다고 봐야죠. 되겠습니다. 네. 닐손 주니어. 자, 가운데 들을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전제 들어오죠? 패스가 네. 들어갔습니다. 심동훈 선수예요. 수비가 별로 없습니다. 심동훈이 속도를 붙입니다. 자, 왼쪽에서 심동훈. 심동훈이 한 번 제치고 오면은... 심동훈의 크로스 헤더 떠갑니다. 예. 이 찬스를 놓치는 아냐.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전 쪽으로 빠르게 볼이 침투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반대편으로 뽑아줍니다. 박희성의 머리에 맞고 정민기 선수가 잡았습니다. 저 둘 다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에서는 최호정 선수고요. 안양에서는 박태준 네.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적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발로텔리 위협적인 슈팅. 발로텔리 네. 부산 시절이었습니다만 어린이 팬들에게 일일이 또 사인해주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네.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운동장 안에서도 뭐 부딪힐 때는 부딪히지만은 네. 또 선수에게 또 존중해줄 땐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발로텔리가 일단 닐손 주니어를 떨쳐내면서 가운데를 잘 봤습니다. 가운데에서 일단 오른쪽까지 왼발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사무엘 벗어납니다. 사무엘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전남의 슈팅인데 자 사무엘 선수가 아주 몸싸움을 잘했죠. 이 부분에서 몸싸움을 잘해줬습니다만 호시탐탐 공간을 보면서 맹성우 선수가 전제 좋은데요? 패스를 좋은데요? 넣어줬습니다. 박태준이에요. 좁혀 들어갑니다. 박태준이 벌려주고 왼쪽에서 원터치로 크로스 탄도 높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뒤로 흘러나온 거 김경주 다리 사이로 패스가 통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나탄 하고 있네요. 전남 수비진들이 자, 오, 이 볼이 지금 이 패스는 잘 들어갔습니다. 박대한이에요. 박대한이 내줬는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안양이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준비했던 카드는 이런 부분이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양 팀의 골키퍼들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후반전 과연 어떤 팀이 골문을 열게 될까요? 자, 오른발로 올려주었습니다. 수비머리 맞고 굴절이 됐고 뒤쪽에서 슈팅! 오우, 자, 네, 주현우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좋은 슈팅이었어요. 네, 황기욱 선수입니다. 김패스. 자, 이 볼 빠지면 자, 좋아요. 발로텔리 연결이 됐습니다. 발로텔리 한 번 잡고 발로텔리! 자, 벗어납니다.
발로텔리 선수 조금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위치였습니다만은 자, 이 컨트롤 아주 좋았거든요. 네. 아, 그리고 주연의 선수를 완벽하게 제치고 난 이후에 글쎄 본인의 발이 주발이 오른발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보는데요. 닐손 주니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시 헤더. 박준혁 선수가 득달같이 달려 나오는데요. 저 박준혁. 네. 자, 이 패스는 차단당합니다. 막아내고 있는 김영진. 발로텔리가 지켜보고 탄력을 붙여봅니다. 발로텔리가 왼쪽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갔는데요. 발로텔리의 크로스. 다시 한번 발로텔리. 자, 계속적으로 지금 발로텔리 선수 비교적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체력적으로도 보여줄 네.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발로텔리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발로텔리. 아하! 빗맞았어요. 발로텔리의 슈팅. 대각선 패스 들어갔습니다. 박찬용. 낮은 크로스 중앙쪽 차단. 자, 네. 발로텔리 선수 위험한 플레이가 나왔네요. 아, 발로텔리가 좀 신경질을 내는데 그렇죠. 본인은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인데 네, 다시 한번 머리로. 오, 저 약간 여기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전담을 찬스예요. 오른쪽에서 그리고 중앙쪽! 자, 이 볼이 걸리지 않네요. 슛은 이루어지지 않는 발로텔리. 아코스티. 네, 아코스티의 패스가 통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발로텔리 돌아서는 과정. 약간 주춤했는데 연결은 됐습니다. 슛! 자, 넘어가네요. 벗어납니다. 살짝 벗어나는 슈팅. 김경중이 닐손 주니어 잘 돌아섰어요. 닐손 주니어, 아코스티. 길 패스 통했습니다. 그리고 원터치로 크로스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자, 모처럼 안양의 좋은 공격 패턴이 나왔네요. 예. 네. 자, 안양의 입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자주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무엘. 예, 몸싸움에서 밀리지가 않는 사무엘 선수입니다. 자, 빠져나갔어요. 사무엘이 빠져나갔는데요. 자, 빠져나갔어요. 골라인 근처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자, 발로텔리 선수 지금 네, 빠져나왔어요. 네. 아,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발로텔리 선수가 조금씩 공을 잘 잡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왼쪽에서 열린 공간 김경중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김경중 시도해야 되겠죠. 슬금슬금 그렇죠? 들어가면서 김경중 꺾고 줍니다. 찬스예요. 슛 막았습니다. 박준혁 아직까지 안 들어갔고 슛 아코스테이 슈팅. 하지만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는 전남. 아, 전남의 골문 정말 철옹성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뚫립니다. 지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볼 빠졌죠. 김선호 네. 선수의 첫 번째 슈팅 있었고요. 그리고 조나탄에 의한 아호스티 선수의 두 번째 슈팅 있었습니다만은 전남의 수비진들이 상황에서 경고도 좀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홍창범 선수가 볼 다루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닐손 주니어와 합을 맞춰봤는데요. 홍창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경중 왼쪽 모서리 부근 잘 밟아줬어요. 주현대 땅볼 크로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FC 안양. 네. 오, 하지만 공이 샜습니다. 발로텔리의 역습. 수비는 3명. 발로텔리 3명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요? 발로텔리. 하지만 발로텔리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 카드 캐치 카드네요. 자, 하지만 전남이 기회를 잡나요? 발로텔리 깊었어요. 패스가 깊었어요. 패스가 깊었습니다. 이정호 선수 아쉽 패스네요. 아직까지 살아는 있는데요.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달려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 옆구멍! 옆구멍이에요. 코너킥이네요. 네. 으로서 조심해야 될 발로텔리 선수네요. 높이가 자, 있는 낮았어요. 전남! 일단 1차적인 코너킥은 막아냈습니다. 조나탄도 수비에 가담. 홍창범이 돌아섰어요. 자, 이 패스가 오네요. 연결됐습니다. 자, 오재현이 아코스티에게. 아코스티! 자, 서서히 들어갑니다. 돌아가고요. 아코스티! 속도를 붙였어요. 아코스티! 반대, 크로스! 달려 들어가는 모재현. 자, 헤딩 경합에서 일단 이겼습니다. 자, 김경중 왼쪽에 아코스트 있고요. 자, 잘 맞췄습니다. 김경중의 좋은 게임기. 그리고 오른쪽이 열려 있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땅볼 패스 막아냅니다. 전남의 수비. 하지만 다시 한번 아코스트에게 공이 약간 뒤쪽으로 샜습니다. 아코스트. 아코스트 정면. 자, 뭐처럼. 역시 뭐 자, 상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체력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더 열심히 뛰어야죠. 반면으로는 이종호 선수 올 시즌은 득점도 있기 때문에 예.
자 코스티의 패스. 세어나가 주현의 크로스. 걸리네요. 오른발로 좋은데요? 올라갔습니다. 자 막혔어요. 다시 한 번. 손한판 높이 뛰어가네요. 벗어났어요. 이 공이 벗어납니다. 그냥으로서 절대적인 좋은 기차.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아, 자 지금 김경중 선수에게 네. 맞았네요. 불운이네요 안양 입장에서는. 자 그렇지만 또 전남의 입장에서는 기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자 경기가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경중이에요. 왼쪽에서 김경중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김경중 자 하지만 막아냅니다. 박준혁의 선방. 이렇게 양 팀의 혈투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두 팀 1, 2와 2 싸움. 아, 어떻게 보면은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겨놓고 정말 두 팀의 선두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도 여겨지는데. 예.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